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.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.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. I love it how you love me love me love me electric. 안녕하세요. 반짝이는 하루의 다다입니다. 잘 지내고 계셨죠?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쿠팡에서 식품장을 봤어요. 제가 이번에 구매한 식품들은 좋아요가 93%부터 97%까지 이미 검증이 끝난 그런 제품들 위주로 픽을 해봤거든요. 이번 주 메뉴 구성하실 때 그때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심플리쿡의 남도식 들깨 버섯 전골이에요. 이 밀키트는 제가 진작부터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그런 상품이었거든요. 그런데 정말 여러 번 품절이랑 재고가 정말 반복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싶어서 이거는 꼭 먹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매하게 됐거든요. 일단 버섯 종류도 8가지고 목이버섯이 이 흑백 두 종류가 들어가 있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. 이 레시피 그대로 만들면 약간 맑은 느낌으로 나와요. 저는 집에 있는 들깨가루 더 추가해서 먹었는데 들깨의 고소함과 향이 더 진해지면서 더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에는 진짜 칼국수 면 넣어서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집에 칼국수 면이 없다는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. 찬밥 한 그릇에 계란 한 알이랑 또 참기름 넣어서 죽으로도 만들어 먹었는데 죽이 정말 맛있어서 배부르고 맛있게 먹었던 그런 한 끼였어요. 아이들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 칼국수면 준비해서 정말 같이 꼭 먹어보려고요. 춘천식 메밀 막국수예요. 이 메밀면에 동치미와 비빔장을 자박하게 비벼 먹을 수 있는 막국수라고 해서 좀 호기심이 가기도 하고 2인분에 6,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며 꽤 착한 가격이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매한 식품이고요. 구성은 메밀면과 동치미 국물, 비빔장, 김가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삶은 면과 들어있는 소스와 가루들을 같이 한데 섞어서 먹으면 완성. 이 막국수를 먹어보니까 파이프도 비빔면의 약간 매콤한 버전? 그 맛이 나더라고요. 저는 이거 먹고 나서 느끼는 부분은 남은 양념을 이렇게 밥에 비벼서 먹는다는 그 경험 자체가 좀 재밌었어요.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도 즐거웠고 얘만의 그 매콤함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가끔씩 이 매콤함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것 같아. 종종 사 먹을 것 같아요. 오븐 떡볶이의 오리지널 납작 떡볶이예요. 요즘엔 그 납작하고 긴 그런 가락으로 된 떡볶이 떡이 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쿠팡에 있길래 반갑게 시키게 되었는데요. 요즘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떡볶이들이 맛도 맛있으면서 조리도 간편하게끔 되게 잘 나오잖아요. 이 떡볶이도 마찬가지였어요. 떡의 식감이 미끌미끌하면서도 쫄깃하면서 또 면처럼 길어서 먹는 재미가 있었고 떡볶이 소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한 그 맛이 나서 맛있게 먹었어요. 포항시인증 구룡포 방건 오징어 사봤어요. 방건조 오징어 버터구이에서 먹는 거 정말 맛있잖아요. 그래서 그 맛이 생각나서 이번에 한번 골라봤는데 이번에 산 방건조 오징어는 오징어 두께도 살짝 통통한 편에 크기는 손보다 살짝 큰 사이즈로 5마리가 왔는데 어차피 무게 달아서 그람으로 구매를 하는 거라 이 정도 크기의 5마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생각이 들었고 이 비닐을 깠을 때 오징어 정리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어서 이 정도면 만족?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징어 상태도 괜찮았고 포장도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서 왔고 식감이 되게 쫀득하니 되게 맛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 방건조 오징어 구매는 괜찮았다 싶은 신라면과에서 나온 오갓빵 깨찰빵이에요. 이 제품은 조리가 완성된 식품이 아니라 깨찰빵 냉동 생지예요. 12개가 들어있고 개당 1,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만드는 방법도 쉬워서 이게 에어프라이어에 굽기만 하면 갓 구운 빵을 또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. 이게 총 12개인데 저희 아이들이 하루 만에 10개를 먹어버렸어요. 그리고 또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지금 재주문을 해놨는데 좀 덜 달고 그리고 담백한 맛이 더 나게 돼서 정말 맛있더라고요.
주당 맛집의 조개탕이에요. 백합조개로 만든 탕인데 일단 조리 과정은 냉동된 백합이랑 소스를 해동시켜서 물과 같이 끓이면 끝이에요. 조리 방법에 나온 물의 양이 저한테는 이게 좀 너무 짜서 더 추가로 넉넉하게 넣어줬고요.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1차로 일단 먹고 따로 덜어놓은 국물에 칼국수면 넣어서 가족과 함께 먹었는데 국물 자체에 약간 매콤한 맛이 있는데 칼국수면을 넣어서 끓이니까 매콤한 맛이 또 많이 줄어들어서 아이들도 또 맛있게 잘 먹었고, 이 조개탕은 반찬 없을 때 써도 좋고 캠핑 갈 때도 조리 방법도 간단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삼진 어묵, 옛날 모든 어묵이에요. 이 삼진 어묵이 제가 원래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주 즐겨 사 먹던 어묵이었는데 저희 동네 매장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되게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쿠팡에서 모든 어묵으로 팔더라고요. 그 이후로는 꾸준하게 구매해서 먹고 있는 어묵인데 어육 함량이 일단 다른 대기업 어묵보다 정말 월등하게 높아서 되게 쫀득이면서 탱글한 식감이 정말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거든요. 일단은 이 어묵 자체의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어도 괜찮고 이 어묵볶음 반찬 만들 때도 쓰기도 하고 이번에 구매한 떡볶이에도 정말 어묵 가득 넣어서 맛있게 먹었어요. 그래서 이 삼진 어묵은 쿠팡에서 타임세일 할 때 제가 꼭 챙기는 그런 식품들 중에 하나예요. 오늘 이렇게 제가 쿠팡에서 장본 식품들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가 먹어보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식품들은 들깨버섯탕, 그리고 백합조개탕, 그리고 깨찰빵 생지, 이렇게 세 가지가 정말 베스트였어요. 일단은 이 세 상품 자체가 맛도 정말 맛있었고 이건 정말 간만 잘 맞추면 뭐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든 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뽑아봤고요. 이후에 올려질 식품 정보들도 정기적으로 받길 원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두시면 됩니다. 오늘 하루도 반짝이는 하루 되세요. 안녕.